네, 계속해 WC2009 한국대표 선발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송병구 초반 찌르기부터 뭔가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타이밍에 찌르지 않았다면 부유하게 드론을 확보하면서 이재동 선수가 그림 그려왔던 그런 어떤 운영을 보여줬을 텐데 아마 이재동 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겁니다. 이거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몰아쳐? 이런 고민에 지금 빠진 거죠. 네, 이재동, 야, 이렇게 될지 몰랐을 거야, 진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송병우 선수가 그려놓은 그림에 이재동 선수가 정말 같이 맞춰준 격인 이번 경기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 될 수 있는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나고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전격기 친 다음에 이재동은 완전 다른 모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경기 중으로 보면 어? 이거 봐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기에 강한 이재동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정말 높은 선수거든요. 한번 져야 더 정신 차리고 더 맞는 집중력이라든가 공격력이 더욱더 세지는 이재동입니다. 송병구 지금부터입니다. 예전 스타링을 결승해서 이재동에게 졌던 그 뼈 아픈 패배 이번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2대0으로 갚아야 됩니다. 결승 멋지게 가야 돼요. 경기 모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첫 경기 기분 좋게 잡은 송병구예요. 이곳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재동입니다. 어, 초반 드론 하나 죽을 때부터 에이, 설마 설마 했는데 큰 영향, 결국 경기 결과 영향 미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원게이트에 휘둘려서 경기를 그르치고 나면은 이번 경기에서 좀 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예,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빌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원래 이재동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이재동이에요. 예, 뭐 1경기에 휘둘렸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 앞선 1경기에서 준비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드론 확보하면서 부여하게 갈 건지 예, 아니면 정말 뭐 올인과 비슷한 어떤 공격적 플레이할 건지 근데 어중간한 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 경기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스폰 리플이 이후에 가스 채취를 좀 빨리 해서 저글링 발업을 통한 프로토스의 정찰을 좀 차단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적당히 애타면서 이렇게 태우시면서 경기를 보셔 재밌습니다. 압도해버리면 그래요. 한 경기 져야 볼맛도 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시청률도 좋아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구오버풀로 좀 출발을 하면서 문제는 뭐 발업까지 해주면서 아예 상대 정찰을 원천봉사할 것이냐 네, 이걸로 갈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네, 가스 채취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철처리, 쓰레처리해서 네, 레어를 타면서 좀 무난하게 또 운영을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몰아칠 듯한 아, 그런 다전제 운영 노하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뭐 지금까지 그냥 무난히 갈 생각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뭐 상대에게 야 드론이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아휴 예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드론이 예, 한시 지역으로 가서 예, 두 번째 처리를 예, 펴는 게 좋겠죠. 아, 이재동 선수 그냥 앞마당에 예 앞마당에 처리를 치우려고 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아, 건너뛰어서 이어가면 예. 되는데 해체를 그냥 뭐 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근데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출발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멀티를 짓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 이재동의 쿼터를 건드리고 있는 거야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저글링이 먼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원캐논. 원래라면 이 파일론 견제를 하지 않았으면은 넥서스 이후에 캐논을 예, 지어줄 수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파일론 견제. 송병호 선수도 분명 자원적 손해가 있습니다. 네, 게이트웨이까지 또 맞춰서 또 건설하게 되면은 예, 무시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파일론을 한 개 건설해주면서 좀 입구 예. 길목을 막아줘야죠. 그래도 원캐논 상태면 발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저글링이 지금 숫자가 예, 8개 정도이기 때문에 예, 10개 정도 이제 다 모이면 예. 프로브를 예, 저렇게 세워놓고 8개, 괜찮네요.
아, 네, 프로브 내기면은, 네, 이거 저가 들어가, 예, 이후에도 프로브가 더 있고, 아, 이거 이재동 선수 들어가면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 네. 오버로드로 수비대 보고 있어요. 물이, 아, 설, 그러니까 네, 네, 다 네. 보이는데 저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압박을 보여줘서 캐논 하나라도 더 쓰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 송병우 선수도 동요하지 않고 네. 일단 풀업으로 잘 막았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 발업을 했으면은 내 가서 좀 두세 마리 좀 죽어주고 내 압박하고 그러면서 프로토스로 하게끔 긴장감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도 자주 하긴 하지만 예, 지금은 프로브 정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지지 3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재동 입장에서는 괜히 무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프로브의 움직임을 보고 저글링은 잘 뺐고요. 아,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송병우 선수 입장에서 네, 커세어가 가기 전까지 네, 이재동 선수의 체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좀 고민이 네. 심할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가 또 다수의 저글링을 확보한 상황이라서 예, 먼 거리에서라도 이재동 선수는 저글링 히드라의 어떤 그 올인 전략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송병우 선수는 정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야 어떤 그 캐논 최소화를 예, 배분을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동 선수가 3의 처리를 건설하고 예, 가스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가스 건설 이후에 3의 처리를 갔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이거 이게 정찰하려고 넘어가서 정찰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지금. 야, 파일런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운 건데. 예, 보통 두 번 실패하면 포기하는데 송병우 선수 이번 경기 때는 좀 포기가 빠르네요. 네, 아 다시 갑니다. 네, 그 심호흡 한번 하고 한 번 더. 네, 상대 이재동의 병력들은 다시 중앙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아, 네. 세 번째. 예, 근성 있는 프로브예요. 네. 네. 그래도 그 정도로 네, 정찰의 중요성이 크다는 거고요, 송병우 선수. 아, 봐야죠. 지금 엉뚱하게 대비하고 있다가 이제 대비해도 뚫리는 게 이재동의 공격력인데요. 예, 잠시 후면 예, 저글링 발업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센터에 있는 오버로드로 이 프로브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본진까지 앞마당에 가스를 채취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만 차단한다면 이재동 선수 예, 입장에서는 성공입니다. 저 프로브의 정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발업까지 한 상황이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가줘야 상대 어떤 스파이어라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재동 그러니까 프로브 사냥하러 갔는데 뚫렸습니까? 어? 포위망 뚫었나요? 일단 게스트 채취하고 안 받은 상황 체크해야 돼요. 예, 이 해처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 송병우 선수 어느 정도 예, 운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뚫고 야. 확인했습니다. 안 받은 만 보면 저 위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게스트 채취 이게 큽니다. 이렇다면 송병우 선수가 본진에 캐논 두 개 지을 거 한 개만 지으면 되거든요. 한 개 지을 거 안 지어도 되고요. 아, 송병우 오늘 정찰 그리고 소스 컨트롤이 네.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스콜지만 띄우면서 예, 이재동 선수도 앞선 경기 때처럼 뮤탈리스크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예, 이 타이밍에 드롭 뽑으면서 안정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아, 송병우 선수 예, 지금 모든 것들을 대비하면서 넷플레이하고 있는데 네, 아, 발업 질럿을 한번 달릴 수도 있고요. 네, 질럿 숫자가 네, 어느 정도 된다면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이라면 본진의 캐논도 네, 건설할 법도 한데 안바닥 가스 기지 없는 거 보고서 캐논의 어떤 그 쓸데없는 자원을 안 쓰고 있거든요. 하나 정도만 건설하면서 스콜지에 대한 어떤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맵에서 지금 로스팅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 맵에서 저그 선수들이 한 박자 늦은 뮤탈리스크를 자주 보여주는데 이 맵에서 프로토스도 한 박자 늦은 다크드랍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 다크드랍 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재동 선수 수비 잘해야 됩니다. 네, 결국 정찰 승부예요. 네. 상대편의 한 타이밍 늦은 걸 알게도 봐야죠. 일단 뭐 오버로드 잡는 플레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상대 의도를 캐치했다는 게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서를 빼지 않고 재차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뭐 나오는지. 네, 중요한 있더라도 제 일어난 있더라도 이렇게 더 유리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바로 뮤탈리스크가 생산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재동 선수 드론 확보가 굉장히 많이 한 상태라면 프로토스의 체제를 빨리 확인하고 움직임에 맞춰서 유닛을 생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커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잡고요. 예. 네. 다시 말씀드려 엇박자. 네, 엇박자 다크드랍 성공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재동 네, 선수 지금 유닛이 없거든요. 스콜지로 미리 발견해서 격추를 시켜야 되는데 오버로드 위치하세요. 지금 드랍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네, 봐도 문제입니다. 봐도 문제예요. 막을 병력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병력 오버로드. 야, 본진이 있다. 본진으로 네. 다 빼야 되고요. 오버로드. 네. 오버로드가 느려가지고 지금 네, 이게 그쪽으로 필요한... 안 되죠. 드론 쪽으로 가야죠. 거기 질럿까지 가면 예, 이거 다크는 예, 살짝 뺐다가 질럿이랑 같이 들어오는 게 네. 훨씬 좋겠죠. 아, 질럿까지 그 다크 한번 잡아야 돼요. 이재동 다크 한번 잡아야 돼요. 다크 야, 피해 제대로 드론, 주겠는데요. 드론 빼야 될까 아,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많았겠습니까? 아주 수비자 된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예, 드론이 예, 잘 비벼서
어느 정도는 잘 막은 편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네, 여기서 히드라가 나왔다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송병호 선수도 이재동 선수의 뭐 드랍 공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네. 예, 지금 당장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을 네. 해둬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하이템플러까지 대동이 되면서 재차 다시 흔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는 거고요, 송병호 선수. 자, 그러면서 12시까지 가져갑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아니었어요.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이재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 이제 안 해요. 네. 이제 이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해처리를 충분히 늘려놨기 때문에 힐라리스크 충분히 생산하고요. 하이템플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력이 조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진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네, 원래 보통 이런 상황에 스코지 정찰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아콘 타이밍이라든지 드라곤 타이밍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서 프로토스의 진출 타이밍을 재는데 이재동 선수는 공격을 통해서 네. 진출 타이밍을 재고 있네요.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 정도로 압박만 해주면서 추가 멀티만 안 줘도 이재동 선수 자신의 분위기를 경기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스코지를 본질까지 체크를 했어요. 안망한 본질 다 봤습니다. 그럼 답 나오는 거예요. 이재동 입장에서는요. 네, 이재동 선수 이런 상황에서 예, 12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예, 럴커를 통해서 단장의 능선 단장을 좀 예, 라인을 그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력 약간 뒤로 뺍니다. 언덕 쪽으로요. 네, 이재동 선수가 1경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꼼꼼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조만간 있으면 이제 드랍을 통한 어떤 그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이 정도까지 태클을 올리고 했는데 프로토스가 섣불리 진출을 못하고 확장하는데도 지금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이재동이 3개스 가져가고 기지가 4개면 이제 충분하거든요, 먹을 만큼. 아, 이재동 선수도 다크드랍을 통해서 드론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이 이렇게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고요. 송병호 선수도 여기서 시간을 더 주게 되면은 분명히 이재동의 운영도 예, 물량이 쏟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박도 좀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장의 능선은 결국 JKS를 가져가는 문제인데 그것도 좀 쉽지 네. 않습니다, 지금요, 송병호. 뭐 앞선 경기도 비슷하게 좀 운영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예, 그 조기의 힘을 끊었습니다만 방금 드랍 작전이 이재동 선수의 이런 운영의 힘을 끊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재동 선수가 이게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네, 지금은. 다음에는 이재동이 진짜 다수를 떨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송병호 선수, 앞 경기에서 업저버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이번 경기는 업저버 서복 찍고 나와야 돼요. 첫 경기 진짜 잡혀도 끊임없이 생산되면서 네. 차지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갖추고 멀티가 늦은 만큼 이 한 방이 꽤나 큰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진출하면서 동시에 멀티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경기는 송병호 선수가 촉박한 상황이에요. 네, 진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 가장은 멀티도 쉽지 않고요. 네, 이재동 선수 럴커를 미리 변태시켜놓고 이제 추가 유닛으로 럴커 앞에 맞아주는 유닛으로 쓰겠죠. 네, 옵저버만 잡아주면서 한 차례 시간 벌어도 되고요. 선택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괜찮아요. 이 한 방만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첫 경기처럼 뭉쳐오면 그 럭커도 그 벌어 안 됩니다, 지금요.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저그의 예, 자원이 너무 비대해져서 여기서 무리하게 이윤이 다 이르면 송병호 그냥 여기서 지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득보는 싸움 해주면서 돌아야죠. 돌아야 네. 센터를 통해서 업저버, 돌아야죠. 업저버 잡아야죠, 업저버. 네. 터뜨리지 않고 럭커. 네. 근데 럭커 계속 충원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송병호 선수는 이 한 방으로 12시는 날려버릴 정도가 돼야 네. 됩니다. 단장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했을 때 선배가 병력 기본을 많이 줄지 않았어요. 지금은 업저버로 잡아서 병력 이것만 막으면 이제 도노선은 유닛 쏟아지거든요. 네. 성병호가 어디 싸웁니까? 버팁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뒤로 뺍니까? 전진합니까? 아, 송병호 선수 추가인이 빨리 와줘야 되고 이 병력의 모든 걸 다 걸어야 됩니다. 네. 12시를 날려버려야 돼요. 네. 위로 올라가다 저번에 네. 싸울 수 있다 선배고 날리지도 못하고 저 병력 다 잃게 되면은 멀티도 없는 성병호 선수는 뒤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이체 두 개 그런 쫓아 내고 하는데 깨야 됩니다. 아, 네. 아. 결국에는 이 병력이 다 네.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 이 병력만 잡아내면 되거든요. 네, 추가 병력이 빨리 달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송병호 네. 선수. 그래, 송병호. 와, 그래도 럭커 잘 잡고 있습니다. 저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해처리가 살아있다는 부분인데 이 해처리 두 개 다 부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결국엔 자원 채취할 수 있는 네. 겁니다. 지금 추가 병력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이거 필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추가 병력이 먼저 떠나 추가 병력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병력이 없어지면 더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선명구요. 아, 네. 양 선수 간의 추가 병력이 예, 좀 느린 편인데 그래도 송명 선수가 지금 먼저 도착하는데요.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와서 해처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서 해처리 깨지게 생겼다. 지금 두 개 다 네, 하나 더 부숴야 돼요. 네. 아, 그래도 좀 네, 옵저버를 잡으면서 시간을 한 탑 버는 게 좀 필요했는데 이재동 선수가 아, 송병호 선수 옵저버 소금을 했다면은 네, 옵저버가 생산되자마자 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가 있는데 아,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예,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송병호 선수가 제제 야, 송병호의 이재동이 그냥 무릎 아이고, 형님 방금 무릎 꿇어버렸습니다. 아, 네. 이재동 선수 그 럴커 확보 이후에
추가 명령이 좀 많이 늦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송병호 선수가 잘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판정체에는 굉장히 좀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만 12시가 날아간다라고 판단한 순간 결국은 네, 뒤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은 결승 대진 3-4위전 대진이 택병이 붙고요. 결승에서는 그리고 3세 이제 한 명 떨어지는 저전한 정말 막장 빈지던 처보전입니다. 네, 치열한 처보전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송병구 와 진짜 센 선수를 맡아줄 것 같습니다. 요즘 제일 잘하는 선수가 정명원, 네. 이재동, 김태경 아닙니까? 이제 김태경 내일 만날 테고요. 거기에다가 송병원 선수가 뭐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뭐 엄살이 됐든 어쨌든 저 그 전에 조금 불안한 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한 2-0의 승부가 그런 우려를 말끔히 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경기 내용 자체가 그냥 이재동이 맞나 하는 느낌이에요. 송병권 워낙 잘해서요. 예, 보통 이렇게 단장이 능선해서 무난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저그의 그 럴커 라인과 그리고 스콜지 격추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설할 때도 좀 센터를 우회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동 선수의 병력이 생각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강 대결을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죠. 결승과 3-4위전이 되겠는데요. 바로 오늘 경기 결과기도 합니다. 택병이 결승에서 붙고요. 네. 이게 참 재밌는 대진인 것이요. 어쨌든 프로토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택병이 붙는 데다가 박찬수, 이재동도 네, 저 그전 1, 2위를 다투던 그 두 명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특히 박찬수는 2년 연속 3-4위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찬수가 오늘 비록 김태경 선수한테 예, 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번 WC 때 박찬수의 저 그전은 경기 때마다 경기력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박찬수와 이재동 그리고 이제 택병이 국가대표 선발전 순위 싸움을 놓고 순위를 놓고 싸움을 하게 되고요. 자 먼저 3-4위전 박찬수 2년 연속 진짜 피말리는 대결에 동생 잡고 올라가서요. 네, 요즘 정말 그 중요한 결승 경기에 저그전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WCG 3-4위전도 장난이 아니네요. 역시 택병 일상 힘은 셉니다. 그중에 3명이 지금 4강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결승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대결하는데 작년은 동메달을 땄는데 카운터 스트라이크인데 카운터 스트라이크 우리나라도 요즘 FPS가 워낙 좀 발전해 있기 때문에 세계 무대 금메달 하면 노란색 따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팬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 때 금메달을 땀으로써 좀 더 팬들 인상에 각인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결승전도 많은 분들의 시청과 직접 관람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태형, 박영호, 캐스터 정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